최근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IPTV로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시어터 시장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 거실에 위치한 TV나 모니터 그리고 스피커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추려면 눈에 보이는 TV 화면과 귀로 들리는 스피커 사운드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스마트 TV는 요새 50인치 이상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 논외로 치고 가격으로 되지 않는 사운드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홈시어터를 구성하는데 사실 스피커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여기 가정에서 간단하게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운드바 3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스 사운드바 시리즈인데요. 보스 스피커라고 하면 중저음이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죠. 강력한 저음과 함께 우퍼 드라이버로 진동까지 더해지면서 나만의 소극장이 완성됩니다. 저희도 봉준호 감독처럼 홈시어터 시스템을 꾸밀 수 있어요. 가격대도 다양한 이 세 제품, 보스 TV 사운드, 보스 사운드바 500, 그리고 사운드바 700 시리즈.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추천드릴 구성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시네코리아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운드바를 구매하는 이유는 부족한 스마트 TV들의 사운드를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나 LG전자에서 출시하는 고화질의 스마트 TV들은 고화질 대비 얇은 두께로 성능과 디자인을 잡으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피커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적어도 스피커들이 울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얇고 더 얇게 만들다 보니 스피커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형편없어지는 이런 TV 스피커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품이 바로 사운드바입니다. 삼성, JBL, 야마하, 뱅앤올룹슨과 같은 브랜드 제품들이 있지만 오늘 리뷰 제품은 바로 보스입니다. 보스는 블루투스 스피커 사운드링크로 인해 대중화된 브랜드인데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작은 몸체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저음이 특징으로 꼽히죠. 이게 또 돈을 많이 쓴 것과 같은 가성비 효과를 제공합니다. 고음이 맑고 선명하다 이러면 교향곡이나 오케스트라 영상을 봐야 되는데 보스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아래부터 쳐서 올라오니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합니다. 이 세 제품 역시 강력한 저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스 특유의 장점을 잃지 않은 모습인데요. 디자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사운드부터 살펴볼게요. 제품 크기와 무게, 가격대는 보스 TV 스피커부터 사운드바 500, 700 순으로 정리됩니다. 사운드와 성능도 당연히 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보스 TV 스피커부터 살펴보면 방안이나 원룸 형태에서 쓰기 좋은 출력과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TV나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청거리가 2에서 3m 내면 부족하지 않을 정도 사운드인데요. 베이스 음량 조정은 5단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부족한 베이스를 더 채우기 위해선 베이스 모듈 500과 700을 호환합니다. 베이스는 사실 충분합니다. 우퍼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서라운드 스피커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상위 제품인 500과 700으로 가야 합니다. 설정 기본값에서는 고음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인데요. 대신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대화 모드를 설정하면 청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상위 기종인 500과 700을 한번 비교해보죠. 500과 700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좌측과 우측 뒤에 설치할 수 있는 서라운드 스피커 덕분인데요. 9월 기준 39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500과 700을 고민하신다면 적어도 나만의 소극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보스 사운드바 500은 9월 기준 6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00이 99만원인 것과 비교를 하면 한 33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33만원의 차이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사운드를 확인해보면 저음과 풍부함의 차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운드바 500을 기준으로 보스 뮤직 앱에서 베이스 출력 레벨을 최대치인 100으로 봤을 때 700에서는 50에서 60 정도 레벨이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풍부함도 700이 더 나아 보이고요. 뭐 비싸니까 당연하겠죠. 보스 사운드바 700은 보스 음향 기술이 모두 담긴 하이엔드 사운드바를 추구합니다. 500과 다르게 사운드가 더 풍부하고 저음부도 확실히 더 강력한 느낌인데요. 보스 사운드바 700에 들어있는 보스 페이지 가이드 트랜스듀서 덕분에 사운드바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온 것만 같은 공간감을 만들어 사운드를 더 풍부하고 웅장하게 해줍니다. 색상도 블랙과 아크틱 화이트로 선택폭을 넓혔고요. 서라운드 스피커와 베이스 모드를 설치해 다채널 홈시어터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차이는 더 명확해집니다. 사운드바 500과 700은 돌비 디지털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700 제품에만 추가로 DTS 포맷을 지원해 서라운드 스피커와 맞물려 공간감을 더 극대화시켜줍니다. 베이스 모듈 500과
700은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 그리고 강력한 저음을 바닥서부터 깔아주면서 사운드의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사운드바에서 채워주지 못한 허전함을 이 베이스 모듈들이 채워주는데, 500과 700을 비교하면 700이 더 풍부한 사운드와 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되신다면 700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입니다. 사운드 TV, 사운드바 500, 그리고 700 모두 두께는 10cm 내외로 비슷한 편인데요, 가로 길이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 TV 스피커가 59.4cm, 보스 사운드바 500이 80cm, 그리고 700이 97.8cm로 길이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높이는 보스 사운드바 500이 다른 두 제품보다 1cm 정도 얇게 나왔습니다. 세 제품 모두 본체는 무광 처리되어 있는데요, 사운드바 700만 상판이 유리로 마감돼 관리가 조금 힘든 편입니다. 먼지가 잘 묻고 지문 자국도 제법 납니다만 솔직히 사운드바를 손으로 터치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괜찮죠? 이 유리 덕분에 멀리서 보면 돈 좀 썼다는 느낌은 제법 듭니다. 리모컨은 이상하게도 TV 스피커가 훨씬 좋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볼륨을 올리고 내릴 때 확실하게 버튼을 누르는 감이 훨씬 좋습니다. 사운드바 500과 700 리모컨은 있어준 것에 거의 감사한 수준인데요, 500은 뭐 그렇다 치지만 700은 국내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에 구현된 라이트는 10초로 디폴트 값이 너무 짧고 버튼들도 누르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LG전자 스마트 TV들과의 연동은 좋지만 IPTV를 많이 쓰는 국내에서는 채널 조작을 거의 지원하지 않아 거의 쓸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운드바 500과 700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바 500은 뜬금없게 전원 어댑터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제품은 어댑터가 없이 전원 케이블로 이루어져서 편리합니다. 이 사운드바 500 어댑터 때문에 나중에 벽걸이형으로 설치를 할 때 이 전원 어댑터를 고정시킬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각기 다른 이 세 사운드바, 어떤 걸 구매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사운드바만 놓고 보면 20평대 가정에선 보스 TV 스피커가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공간감을 증폭시켜주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느끼지 않는다면 말이죠. 가격도 30만원대로 저렴하고 우선 연결은 아니지만 유선으로 베이스 모듈 500과 700을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도 생각하면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운드바 500과 700은 조금 다릅니다. 제품 자체가 사운드바만 구매하라고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 사운드바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베이스 모듈이나 서라운드 스피커를 구매하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베이스 모듈이나 서라운드 스피커냐 라고 한다면 서라운드 스피커를 더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이죠. 보스 베이스 모듈 500과 700은 울림을 최대한 줄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리가 위로 뻗어나가게 상단 방사 형태로 설계됐는데요, 그래도 울림이 장난 아닙니다. 방진 매트를 몇 개는 설치해야 될 정도예요. 보스 스피커니까 당연하겠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울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경우는 이웃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베이스 모듈 구매는 아껴두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 모듈 출력을 50 이상 올리게 되면 아랫집에서 50% 이상은 층간소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100이면 100% 뛰쳐 올라옵니다. 그래도 극장과 같은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중저음 사운드와 울림을 느끼고 싶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선 베이스 모듈 500을 추천드립니다. 사운드바 500과 조합이 가장 좋고요. 사운드로 따지면 700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유광인 사운드바와 무광인 베이스 모듈 500을 같이 놓고 보면 그닥 멋지지 않습니다. 돈을 쓰다 만 것처럼 느껴져요. 가장 저렴하게 나만의 소극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100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사운드바 500과 서라운드 스피커, 이렇게 구성드리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계신다면 당연히 보스 베이스 모듈 500도 함께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역시 추천드리는 건 하이엔드급 보스 사운드바 700과 서라운드 스피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더 여유가 되신다면 역시 베이스 모듈 700도 추천드리고요. 풍부한 사운드 재생과 극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이 공간감은 700 시리즈가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이죠. 세 제품 모두 구매하면 200만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만 영화 매니아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본 보스 사운드바 3종 제품들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끝!